선수들의 열전은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 이곳 스튜디오 T에서 오늘 여러분께 내셔널리그 여자부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정훈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이스 해설위원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나이스한 대화를 또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포스코 에너지와 삼성생명의 여자부 경기 3-1로 포스코 에너지가 승리를 거뒀고, 이어서 여자부 경기 포항시 체육회와 수원시청의 내셔널리그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항시 체육회와 수원시청 이제 2라운드인데 이 내셔널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가 이제 양 팀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맞붙는 경기인데, 네네. 오늘 경기 좀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 포항시 체육회와 수원시청 약간은 좀 순위로서는 좀 많이 좀 극과 극인 상황에서 한번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예. 뭐 저희들이 이런 실업 선수들, 이 프로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선수들의 기량 차이는 예. 솔직히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성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예. 그런 뭐 배합 조합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 수원시청만 하더라도 단식은 굉장히 강하지만 복식이 지금 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포항시 체육회도 지금은 제일 마지막에 8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예. 분명히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런 요소들만 조금만 좋아진다면 예.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수원시청에서는 여전히 문현정 선수가 현재 16승 2패로 부동의 1위를 굳히고 있고, 아우, 절대적이죠. 예. 절대적이에요. 16승 2패 대단한 스코어입니다. 그럼요. 정말. 네. 그리고 정다나 선수가 김현정 선수가 6승 2패로 역시 수원시청에서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뭐 팀을 이끌고 가는 뭐 선봉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복식이 너무 약해요. 예. 네, 복식 약하다라기보다는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위의 금천규청하고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예. 네. 근데 지금 이 문현정 선수의 에이스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문현정 선수의 16승 2패라는 이 네. 스코어는 남녀 통틀어서도 나오지 않는 예. 스코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적이에요. 네, 절대적이에요. 예. 왜 이게 중요하냐? 솔직히 남자 팀에 지금 뭐 제천시청의 윤주현이나 인천 시설관리의 김경민 선수 예. 17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패가 많아요. 패가 예. 7패, 예. 6패, 7패씩 되지만 문현정 선수는 2패라는 그렇습니다. 말은 아무리 성적이 안 좋고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예. 가리지 않고 잇몸으로라도 승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팀을 지금 랭킹 2위까지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지금 네. 수원시청이 모두 9경기를 치렀거든요. 그 가운데 문현정 선수가 그렇다면 단식으로 18경기를 치렀는데 와, 네. 그 18경기 가운데 단 2개 단식만 패했고 16번의 승리를 가져갔다는 거, 이거는 뭐 전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 문현정 선수가 정말 뭐 엄청 혈기와 물론 문현정 선수 아직 어리지만 네. 네. 아직 진짜 팀에서는 최고 만던이고 정말 노장의 선수라고 할 그렇습니다. 만큼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아우, 우리 최상호 감독님께서는 안 이뻐할 수가 없겠네요. 네, 후배들도 정말. 후배들도 이런 모습 보면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더더욱 응원하는 거고, 예. 네, 그런 모습들을 더 지켜내기 위해서 지원도 예.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럼요. 겁니다. 네. 포항시 체육회는 선수단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포항시 체육회에서는 사실 수원은 사실 홈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바로 집 앞마당에서 시합을 하고 예. 있는 거죠. 네. 먼 곳에서 또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또 오고 가야 하는 여정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좀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많이 힘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지원이랄까요? 관심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예. 어떤 강아지들이라도 자기 집에서는 몇 점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수원시청 입장에서는 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네 집 앞마당으로 불러놓고 시합을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이 홈그라운드가 보통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지만 포항. 이게 뭐 포항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죠. 일단 거리적으로도 엄청 피곤할 예. 거고 엄청 힘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더 많이 응원해줘야 하고 이런 선수 우리가 선입견 선수들만 응원할 게 아니고 예. 이런 선수들을 또 빛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리그를 같이 운영해 줄 수 있는 이런 포항시 체육회 선수들한테도 예. 큰 박수와 큰 그럼요. 응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네. 많은 응원과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수원시청은 오늘 문현정, 김현영, 곽수지, 김종화 선수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겠는데 오늘은 일단은 세 명의 선수가 좀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시 체육회에서는 현재 조한나, 정은순, 이수정, 이다경 선수의 얼굴이 모두 보이고 있고요.
자, 김경희 주심과 정영백 부심이 오늘 경기를 함께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 2위 팀과 8위 팀과의 경기겠지만 예. 아마 2위 팀인 수원시청은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서 1위인 금천구청을 따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고 그럼요. 지금 포항시체육회는 분위기적으로도 물론 상대가 강팀이긴 하지만 예. 이 네 명이 또 똘똘 뭉쳐서 한다면 진짜 이 종이 한 장 언제든지 넘길 수 그럼요. 있거든요. 네. 네. 자, 오늘 경기는 1매치 정은순과 김현영 선수가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다경과 문현정 선수가 1매치를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3매치는 이다경, 조한나, 그리고 곽수지, 김종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에이스 매치는 정은순과 문현정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이수정과 곽수지도 모든 경기를 지켜보면서 마지막 매치에 대한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자, 포항시체육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이 정은순 선수와 또 수원시청은 김현영 첫 번째 매치를 담당케 했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포항시체육회는 지금 현재 1승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승리가 상당히 좀 갈증이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네. 지금 현재 간절하기도 하고 예. 그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요. 네. 아, 이거는 진짜 팀의 마지막 예. 그 마지막 순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프로리그 뛸 때 저희 팀의 마지막이었거든요. 아. 정말 정말 잠이 안 와요. 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예. 이상한 감독님도 그렇고 이 네 명의 선수들이 얼마나 더 단결되고 똘똘 뭉쳐 있는지를 느낄 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더 응원하고 그렇죠. 싶어요. 네. 선수들도 지금 뭐 체력적인 부분이랄까 부상도 있습니다만 이제 투혼을 하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뛰겠다는 각오를 좀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진짜. 그런 각오가 보여지는 예. 그런 오늘 하루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도 멋진 경기 한번 기대해보겠고 수원시청은 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승점을 한 번 더 가져간다면 6승 3패 2위이기 때문에 금천구청과의 승점 1점 차입니다. 물론 한 경기를 더 치르게 되겠지만 이 승점을 좀 최대한 쌓아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시즌 갈 때에 1위로 가는 것과 2위로 가는 건 느낌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네 이번 이 두나무 프로리그의 자체가 그 정규 시즌 1위와 2위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청도 어떻게든 오늘 4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하. 이기기는 당연히 이겨야 될 것이고 4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할 거고 그렇습니다. 네, 포항체육회는 자기 위치에서 또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네. 양팀이 지난 1라운드에서는 역시 3대2로 풀세트 가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수원시청이었고 오늘 경기는 과연 서력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예. 지금 2위와 8위의 경기지만 첫 번째 경기는 3대2로 그런 타이트한 경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있어요, 네 시작에. 맞습니다. 뭐 그동안 좀 코로나19 여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기억을 되살린다고 하면 오늘 경기 팽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정말로 이런 프로 선수들끼리의 경기는 정말 종이 한 장이에요. 예, 그럼요. 네. 자 오늘 포항시체육회에 정원순 선수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개인 단식 현재 5승 8패를 기록하고 있고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생이고요. 예, 울산 출신이에요. 예천초 근화여중 근화여고 창원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정원순 선수가 5승이고 예. 김영영 선수가 6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패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그만큼 또 정원순 선수도 자기 예. 거를 잘 하는 선수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자기 거를 또 오늘 또 보여준다면 분명히 승산 있는 그럼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현영 선수 네. 수원대를 나왔습니다. 예, 88년생이고요. 오른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수원에서 홈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수원시청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는 적응도 많이 보여줬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팀 순위가 높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안정감을 갖고 심리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예. 우리가 그냥 뭐 우리가 저희가 버스에서 잠을 자거나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그렇지 위치가 않죠. 아니거든요. 예. 네, 정말 힘든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리그르 경기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리 있는 팀들이 예. 확실히 손해를 봐요. 아. 다른 프로리그는 홈앤어웨이를 시합을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수원이라는 이런 일정한 공간에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멀어져 있는 팀은 아무래도 조금은 힘든 그럼요. 점들이 더 많을 있겠죠. 겁니다. 예. 네. 포항시체육회는 이제 월화수목 경기를 치러야 되는 일정을 갖고 있고요. 자, 수원시청 양 팀이 이제 2라운드를 펼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은 1승을 가져가는 매치 포항시체육회가 1매치를 가져간다고 하면 남아있는 선수들 더 좀 뭐랄까요 그 힘을 좀 끌어올릴 수 있고 수원시청 역시 뭐 김현영 탁월한 노련미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양 팀의 경기 1매치 1게임 어떤 양상 흘러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김현영 선수가 서비스를 채비합니다. 백핸드. 참 부드럽게. 일단은 좀 양상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네, 지금 정원순 선수가 뒤 이 백핸드의 저 쇼핑풀 기술을 저 김영경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아주 관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김영경 선수도 팀에서 워낙 오래 있었고 삼성증권이라는 팀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 잔뼈가 굵고 노하우가 많은 선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정훈 선수가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또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네. 원홀이고요. 서비스는 이제 정훈순에게 흘러갑니다. 포인트 탑스핀 가져갑니다. 3구 공격 성공. 이런 식으로 정훈순도 자기 서비스 때 철저하게 선제 공격을 잡아주는 저런 시스템적인 공격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3게임 때는 예. 이런 기량 차이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자, 오밀조밀한 경기력을 펼치는 정훈순 서브였고요. 서브였습니다. 가져가네요. 와, 네트 맞고 어려운 공인데 예. 정훈 선수도 잘 캐치해냈습니다. 아하. 네. 이런 게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절대 지지 않겠다. 오늘은 꼭 이길 거야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직접 승부하겠다라고는 각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점 차 리드예요. 김현영 1대 3. 김현영 다시 받아줍니다. 자, 김현영의 득점이고요. 바로 저 공이죠. 저 예. 롱핀풀의 저 이질적인 저 공을 김영란 선수가 또 잘 캐치를 했지만 저 공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군요. 네. 첫 번째 게임 양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탑스핀. 자, 양 선수의 대결이 이제 강하거나 스피드의 대결보다도 약간 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서비스 코스가 김현영 선수가 3구를 선제를 잡기 위해서 이제까지 백코스로 놓다가 포인트 짧은 서비스에 이은 선제 공격. 예. 굉장히 예리했어요. 네, 그걸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3-all. 정은순. 여기서 리시브 성공 김현영. 이런 차이들이 조금만 보여지는 게 예. 선제를 잡는 능력까지도 그래도 괜찮은 거죠. 잡는 능력은 있지만 그 공을 결국은 득점으로 연결시켜 주느냐 못 시키느냐의 차이가 이 승패의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리시브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은 뭐 김현영 선수가 그 바나나 스핀, 바나나 플릭을 예. 시도를 했는데 서비스 변화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4-all입니다. 긴 서비스 변화합니다. 아, 엣지 성공 정은순. 자, 김현영도 좀 서비스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변화를 주려고 예.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런 쇼핑풀 플레이어들이 이런 네트를 맞고 들어오는 타임 그 횟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4-5. 김현영 힘있게 때려봤습니다만 높이 솟구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찬스, 지금도 찬스가 나왔는데 예. 이거를 결국은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가 오늘의 이 포인트인데 예. 아직은 게임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양 선수가 다 실책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빨리 감을 잡아줘야죠. 자, 일단 두 점 차 리드하고 있는 정훈순의 서비스. 정훈순 길게 직선 코스. 백핸드 벗어났습니다. 김현영 득점. 아, 김현경 선수가 급하게 덤벼들지 않고 예. 네, 천천히 랠리를 가져가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조급함은 보이지 않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자, 서비스 포인트 정훈순. 자, 다시 서비스 바꿨습니다. 코스가 진짜 좋았어요. 예. 지금처럼 아까의 바로 방금 전에 그 바나나 플릭도 실책을 했지만 예. 지금은 그 코스가 아닌 조금 더 백코스로 깊은 코스의 지금 서비스였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서비스 코스도 변화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스코어가 나오는 예. 겁니다. 예. 두 점 차 리드 정훈순이고요. 서비스는 김현영. 백핸드 지켜내는 정훈순 석점 차. 일단 지금 백핸드 싸움에서는 초반에는 정훈순 선수의 저 백핸드 쇼핑풀의 변화라든지 예. 저런 컨트롤적인 게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네. 김영현 선수는 이거를 또 어떻게 포핸드라든지 어떤 코스로 변해서 자기 플레이로 이끌어가는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포핸드 전환했습니다. 자, 김현영
낮고 빠르게 득점치도 성공. 지금처럼요. 지금도 서비스를 포핸드로 놓고 다시 한번 백핸드로 찔러주고 자기가 포핸드로 잡아가는 예. 저런 작전들을 빨리빨리 구사를 해줘야죠. 빨리빠른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다 변화를 일구어주면서 선수들 경기력 이렇게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두 점차 포핸드 김현영. 자, 백핸드 바나나 플릭에 이어서 포핸드 전환합니다. 득점. 아, 정훈 선수 그래도 백싸움에서 백싸움만 하지 않고 포핸드도 코스도 바꿔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예. 아, 이런 실책들 좀 아쉽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8대6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거 자기 서비스거든요. 예.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김현영, 김현영. 자, 동점입니다. 8대8. 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렇게 예. 쇼핑풀로만은 절대로 득점할 수 없습니다. 적응을 하는 순간 저기는 랠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이어지는 포핸드 스매싱이라든지 포핸드 예. 탑스핀의 공격이 꼭 필요할 거고 김현영 선수는 자기가 지금 백핸드 싸움이 안 되니까 약간 미들 코스 포핸드 예. 미들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에이트홀 역전 찬스 김현영 서비스 기습적입니다만 서비스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이건 또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시도는 너무 좋았어요. 네. 김현영 선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백핸드에서 싸움에서 약간은 밀린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예. 네. 자신 있게 포핸드를 길게 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아, 근데 아쉽게 실책이네요. 네. 8대9. 포핸드 걸렸어요. 게임 포인트는 정훈순입니다. 지금 뭐 백핸드 싸움에서는 정훈순 선수가 또 예.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훈순 선수의 서비스권으로 이어지는데 자, 정훈순은 이제 먼저 좀 공격적인 변화를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줘야죠. 그렇죠. 네, 이런 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줘야 또 첫 번째 게임 승리로 가져가줘야 이 전체적인 그렇죠. 매치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전환합니다. 포핸드 중앙으로 김현영 짧게 줍니다. 득점 김현영 한 점 차입니다. 와, 그래도 두 선수가 쉽사리 강한 공격은 하지 못해요. 지금 네, 그만큼 지금 긴장된 게임을 예.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네요. 랠리를 하면서도 예. 평소 같았으면 벌써 한 3, 4, 3, 9, 5쯤이면 공격이 한번 날카롭게 나올 텐데 그만큼 공 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심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정원순 서비스 김현영 네트 타고 나갑니다. 자, 정훈순 선수의 첫 번째 게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보시면 정훈순 선수의 저 쇼핑풀의 예. 적응이라기보단 대응을 김현영 선수가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실책 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 초반에 중반에 포핸드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스코어를 잡고 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마지막에 다시 정훈순 선수가 백핸드 기술로 승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정훈순 선수의 공격 스타일은 확실히 중앙으로만 모두 다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득점 위치, 공격 위치, 서비스 위치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현재 70%까지 중앙을 향했습니다. 자, 그만큼 김현영 선수에게는 좀 까다로운 구제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지. 네, 김현영 네. 선수의 약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네. 포항시체육회로서는 지금 첫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 시작이 좀 좋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예. 분위기는 진짜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그래도 팀의 에이스로 나온 정훈 선수가 잘 끊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까 그 네트 맞고 넘어오는 데부터 오.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부터가 예. 벌써 보여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원시청이 만약에 포항시체육과의 경기에서 오늘 지금 1게임 1매치에서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 발생한다고 하면 오늘 경기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대회는 예. 시합이라는 거는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런 선수들끼리의 시합은 정말로 당일 컨디션입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컨디션을 누가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첫 번째 게임 11대9로 정훈순이 가져갔고요. 이어서 이 게임도 정훈순 선수의 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백핸드 싸움 포핸드 전환 김현영 선제 공격합니다. 와, 지금도 보시면 완전 미들 코스로 집중적으로 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정훈순 선수. 그렇지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게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서 잘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뭔가 다른 변화를 줬다가 다시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예.
또다시 중앙으로 받아줍니다. 김연경의 득점. 지금 김연경 선수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예. 미들로 올 걸 알고 강한 포인트 탑스핀으로 지금 대응해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만큼 또 적응을 하는 겁니다. 김연경 선수도. 자, 김연경의 연속 포인트 서비스 중앙으로 갑니다. 이번에 리시브 포인트 정은순. 지금도 중앙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약간 더 백코스로 왔어요. 예. 약간 더 백코스로 그렇죠. 오니까 거기에서 지금 적응을 못 대응을 못했는데 저런 식으로 정원수 선수는 조금 더 코스 변화를 줘야 할 거고 예. 김연경 선수는 이 백쇼핑풀의 공에 대한 적응력 예. 빨리 적응을 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포핸드 탑스핀 멀리 낙구점이 떨어졌습니다. 아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 첫 번째 예. 게임 때도 이런 공 한두 개 미스 실책을 하면서 스코어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점 연속 가져온 상황에서 두 점 연속 내준 상황이 됐고 다시 서비스는 정은순. 또 한 번 중앙을 노렸습니다. 정은순의 서비스 그리고 득점까지. 야 정은 선수 집요하게 미들 코스를 예. 노리네요. 예. 네. 자, 중진 코스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전 정은순 석점 연속 포인트. 신중합니다. 또 한 번 중앙으로 미들 코스 계속 봅니다. 이번엔 김연경 선수가 득점. 아, 이 서비스에 이은 3 공격을 한 뭔가 지금 쇼핑풀의 작전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치만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예. 게 없다면은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김연경 선수는 이미 적응이 된 상태이고 맞습니다. 네. 넘겼습니다. 자 행운의 포인트 김연경. 일단 김연경 선수가 이번에는 중앙으로 보내지 않았고 포핸드 사이드 깊숙하게 좀 보내봤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도 이제 백코스로 싸움보다는 변화를 더 주려고 할 거예요. 예. 네. 자 김연경 선수의 역전. 탑스핀 다시 한번 꽂아줍니다. 3구 득점. 저런 식으로 선제 공격 잡아줘야죠 철저하게. 예. 근데 지금 첫 번째 게임 때라든지 지금 두 번째 게임 초반 때 저런 공들이 실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공 미스할 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철저하게 득점을 가져가 주니까 지금 5대3이라는 스코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밀조밀한 경기 특성을 보여준 정은순 세심하게 중진으로 보냅니다. 변화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 보세요. 이제는 백싸움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오히려 더 포핸드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점 연속 그리고 석점 연속 득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정은순 찬스볼 가져갑니다. 자, 지금처럼 이게 찬스가 네트가 났지만 서비스 놓고 아까처럼 아까의 포인트에서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예. 자신 있는 포인트 탑스핀으로 선제를 잡아주거든요. 예. 네, 지금의 정은순 선수한테 필요한 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은 과연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번째 게임 중반으로 갑니다. 김연영. 자, 김연영 선수의 서비스도 지금 계속 비슷한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6대 4. 공격. 오, 나이스. 득점은 김연영. 지금은 약간의 실책이 있었는데 예. 와, 김연영 선수 그걸 또 이제 또 자기의 능력으로 네, 커버를 해 주네요. 예. 네, 대단합니다. 자. 빠른 공 처리해 내면서 득점 가져갔고요. 석점 차 벌어졌습니다. 짧아요. 탑스핀. 밀어붙입니다. 정은순 백핸드 네트 굴절 넘어갑니다. 잘 보시면 이제는 첫 번째 게임하고의 양상이라면 코스 자체가 예.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예. 처음 게임에는 백코스 싸움을 하다가 김연경 선수가 조금은 밀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예 정은순 선수가 공격을 못 잡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넉점 차예요. 와우. 5점 차. 이제 백핸드 쇼핑풀의 장점들은 예.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죠. 네, 김연경 선수가 그만큼 적응을 해버렸고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작전이 필요합니다. 정훈 예. 선수. 자, 점수차. 이 점수차가 다시 넉점차로 갑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의 점수차였는데 한 점 만회하는 정훈순. 자, 김연경의 서비스고요. 9대 5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정은순의 한방. 좀 약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은 선수. 예. 지금 점수차를 좁혀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영경 선수가 포핸드를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포핸드 코스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훈 선수도 좀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머리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김현영 서비스 짧게 갑니다. 네트 타고 넘어갔고요. 자, 득점 김현영 게임 포인트. 근데 집요하게 포핸드 코스로. 그러니까요. 서비스도 포핸드 짧게와 그 공을 다시 리턴도 포핸드로 찌르고 있고 아마 연결이 됐어도 또 포핸드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훈수 선수의 포핸드 방향을 계속 노려보고 있는 김현영이고요. 게임 포인트. 자, 넘기지 못합니다. 한 점 만회. 정훈수 서비스 득점. 자, 이걸 넘기지 못했고 김현영. 자, 게임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 자, 접수 가져갑니다. 자, 되게 좀 어렵지 않게 이번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이 쇼핑풀의 장점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재미보기는 좀 힘들죠. 네. 예. 이제 정훈 선수가 자신 있게 돌아서 있고 돌아서 주든지 아니면 다른 작전들을 좀 더 활용을 해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현우 선수는 이제 아예 적응이 끝나서 포핸드 코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치기 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백핸드로도 사용하면서도 득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현영 선수가 다섯 점 차까지 벌려놓았던 이번 두 번째 게임이었고 정훈수는 일단은 한 점 차까지만 벌려놨습니다. 아, 11대 9에 이어서 11대 7로 두 번째 게임 마무리되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훈수 선수의 이 이빌적인 러버에 대한 특성을 김현영 선수는 많이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3게임에서는 과연 좀 어떤 양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 쇼핑풀을 구상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 선수들이라기보단 지금 이 영상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쇼핑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하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변화로만 승부를 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이 경기도 똑같습니다. 예. 변화로 걸 수 있는 건 잠깐 그리고 그 변화가 통하기 위해서는 포핸드 기술이라든지 다른 기술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정훈 선수가 그 다른 기술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3게임 때 들어왔을 때 이 쇼핑풀의 장점들을 살린다기보단 다른 기술들로 승부를 해주다 보면 분명히 쇼핑풀로도 득점이 날 것 같고 김영경 선수는 이제까지 자기가 플레이를 끌고 왔던 두 번째 게임처럼 끌고 왔던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3게임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영의 서비스. 또 한 번 포핸드 노립니다. 서비스 포인트. 아, 지금은 약간 실책이었거든요. 살짝 예. 흘러나오는 거 정훈 선수 잘 잡아줬는데 아하. 실책이 나오네요. 네. 신중하게 공을 고릅니다. 김현영. 중지를 받습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아,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이게 쇼핑풀의 장점이긴 아하. 해요. 네. 예. 노련한 김현영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어요. 지금 원홀이고요. 자, 서비스에서 작전 쓰기가 좋은데 여기에서 온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러네요. 아직 양 팀 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깝습니다. 좋은 시도를 보였는데 네, 제가 설명드린 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득점으로 연결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역시 이게 실점으로 이어지네요. 네. 아하. 1대2. 자, 살려냈습니다. 득점. 지금 김현영 선수가 이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네트 맞고 네트가 심하게 맞고 들어갔죠. 예. 참 선수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정말 정정당당한 실력으로만 이기겠다 이런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습이.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건 네트가 네트도 실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트가 운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오히려 네트가 너무 많이 나서 미안해하는 거가 그게 실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네트가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오늘의 이 경기에서는 저희가 미안합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실력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걸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럽비를 느꼈습니다. 김현영 득점 가져갑니다. 김현영 선수 이제 코스 사용까지 너무 잘하네요. 예. 네.
지금 쇼핑풀의 공을 이제는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코스 변화까지 그렇죠. 주고 있거든요. 예. 네. V자를 그리면서 득점을 가져갔던 김현영이었고요. 네. 자, 정훈 선수 여기에서 아까 그 실책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죠. 자기 거를 해줘야 됩니다. 예. 네. 한 번의 실책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4 다시 이어가는 서비스. 정원순 중지를 봅니다. 미들 코스 왼판 아~ 코스 변화 성공합니다. 좋았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코스 변화라도 주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래도 스마트하게 잘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가 벌어지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자, 미들 두 번에 이어서 포핸드 사이드 돌아봤던 정원순 득점이었고요. 3-4 김현영 넘깁니다. 득점. 아... 네. 이것도 실력입니다. 실력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러면 내체 뽀뽀 한번 해야죠. 진짜. 예. 네. 참 이 기습적인 득점력을 가져가면서 김현영이 일단은 5점에 먼저 도달하고요. 자,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점수 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또 정원 선수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김현영도 지금 리드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서비스 오핸드 받고요. 중진으로 다시 미들 바깥쪽 코스 백핸드 날카롭게 정원순 받습니다. 다시 김현영 정원순 지켜냅니다. 오 나이스 짜릿한 플레이 정원순의 포인트. 이야 오. 야, 지금은 그냥 랠리가 아닌 정말 그렇죠? 코스 변화가 예. 변화무쌍했는데도 이렇게 랠리가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두 선수가 이제 적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멋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정말 명장면이 한번 나왔고요. 한 점 차. 김현영 전면 승부 걸어봅니다. 그만큼 지금 또 김현영 선수의 서비스가 좋았어요. 예. 네,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네, 랠리를 많이 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쉽게 득점해주는 저런 모습들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렇죠. 네. 정훈순의 정면으로 바로 꽂아주면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두 점차 4-6 포핸드 자 예리합니다. 하지만 정훈순이 한 번 더 지켜냅니다. 아 그래도 정훈 선수 네. 길목을 잘 지키고 있네요. 네. 네, 김영경 선수가 이쪽 저쪽 포핸드 백핸드 코스들을 변화를 많이 주면서 지금 공격해주는데 그래도 절대 밀려나지 않고 잘 네.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개 한 번만 더 공격이 들어가지고는 하나만 더 있으면 충분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예.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들리나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들리나 봅니다 진짜. 동점으로 갑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 네. 아 참 오늘 경기 3게임에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아 맞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는 이제 김영경 선수 자기 서비스권에서 이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줘야죠. 그렇죠. 네. 서비스권의 득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김현영이고요. 자, 두 점 차에서 이제 동점이 됐고 쉽사리 집중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트 걸리면 김현영 득점. 야, 이렇게 백싸움을 할 때 예. 누가 먼저 포인트로 뺄까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요. 릴리를 하면서도. 예. 근데 역시 김현경 선수네. 김현경 선수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예. 조금 더 코스 보는 눈이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예. 네. 백핸드가 그냥 백핸드가 아니라 코스를 바꿔주면서 계속 백핸드를 보내주면서 정원수를 흔들어놨던 김현영이고요. 리드 내주지 않습니다. 찔러줍니다. 벗어납니다. 정원순 리시브. 아 이게 선제만 조금만 잡아준다면 저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예. 지금 약간의 실책성 서비스들을 정원순 선수가 놓치지 않고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지금 김현영 선수가 그걸 지키고 있기는 했지만 회전력이라든지 이런 계산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7-7 동점에서 정원순의 서비스로 넘어옵니다. 역전 찬스. 리드. 아 네트가 오늘 참 아속하네요. 야속해요. 네, 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선제는 잡아주는데 네. 지금 이게 지금 김영현 선수와 정원순 선수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도 김영현 선수는 득점으로 이어가지고 정원 선수는 선제를 잡으면서 약간 실책이 좀 많고 예. 지금 그 차이가 이 한 점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서비스 길게 뽑아 줍니다. 아 나이스. 빈 공간을 점유합니다. 김현영 지금 미드를 아예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미들 코스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김현영 선수가. 예. 그래서 그거를 백핸드로 잡지 않고 포핸드로 잡다 보고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코스를 더 보고 공격할 수 있었어요. 예. 네 멋졌습니다. 네 자, 매치 포인트까지 한 발 다가서 있는 김현영 두 점 차 서비스 이어갑니다. 자 김현영 짜릿한 포인트 그리고 매치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아, 이 서비스로 효율적인 득점을 가져갑니다. 손쉬운 득점. 다시 한번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찬스 김현영 적극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저기 포핸드 앞 포핸드 짧은 저 훅 서비스 예 굉장히 좋네요. 네 김현영 선수의 자기의 가장 장점을 살려주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현영 선수가 2, 3게임 모두 11대 7로 역전을 거두면서 승리를 했고 확실히 지금은 뭐 정은순의 포핸드를 많이 공략을 했던 김현영 선수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와 김현영 선수 집요하게 우측 예. 서비스 70%를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오늘의 지금 포핸드가 좀 약해 득점도 지금 포핸드에서 이 포핸드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자신 있게 파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줘야죠. 예. 네. 정훈수 선수 입장에서는 첫 게임을 11대9로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이 아하. 정말 정말 아쉬운 그렇죠. 첫 번째 매치였던 것 같고 김현영 선수는 그래도 초반에 조금은 그 쇼핑풀에 대한 대응력 그것 때문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적응하고 잘했습니다. 예. 네. 수원시청의 김현영 선수가 정훈수를 상대로 1매치 역전승을 거뒀고 이제 이어지는 2매치는 어떤 양상일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여기는 스튜디오 T입니다. 광시체육회와 수원시청의 2매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정은수 선수가 1게임에서 상당히 좀 호전을 해보셨습니다만 역시 김현영 선수가 게임을 이끌어가면서 2, 3게임 역전승을 거뒀고 현재 1매치 1대0으로 앞선 수원시청이고요. 자, 이어서 포항시체육회의 이다경 선수 그리고 수원시청의 문현정 이다경 선수는 막내고요. 그리고 수원시청은 문현정 선수가 큰언니예요. 와 이거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죠. 저희가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예,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나네요. 다시 한번 계산해봤죠. 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세대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지금 19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네. 포항시체육회 이다경 선수, 수원시청의 문현정 선수 19살 차이의 세기의 대결이 볼스테어 이어지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만큼 근데 문현정 선수가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자기의 그럼요. 플레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저희는 알겠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 주인공 한번 살펴보죠. 포항시체육회 이다경 선수 현재 개인 단식은 2승 5패를 거두고 있고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비형의 모습 볼 수 있고요. 2003년생입니다. 163cm 영천 출신이고요. 네, 포은초 영천 여중여고 포항시 체육회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입단한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예. 19살 차이가 아니네요. 아닌가요? 지금 2003년생에 84년생이니까 예,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의 문현정 선수입니다. 84년생이고요. 오른손 패널더 드라이브형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문현정이고 무엇보다도 16승 2패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맞아요. 예, 맞죠? 네, 맞아요. 와, 맞아요. 예, 단식일입니다. 아니, 19살 차이가 나는 선수 예.
선수가 같은 프로리그에서 시합을 한다라는 게 진짜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29차이까지는 아닐 것 같고. 와. 19살 차이라는 거. 굉장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이다경 선수, 우리가 뭐 지금 수비 전형 선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래도 공격 그럼요. 공격 기술들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또 이다경 선수가 좀 허벅지가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오늘 경기도 나와서 선전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선수 개인에게도 그렇고 팀에게도 그렇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특히나 문현정 선수, 물론 수비 선수 게임들도 잘하는 선수지만 예. 문현정 선수의 스타일은 상대방의 힘을 좀 더 이용한 포핸드 백핸드의 전환, 디펜스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반격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기술들을 아주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수비 선수하고는 자기의 장점들을 더 살기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뭐 문현주 선수 워낙 잔뼈가 굵고 예. 노하우가 많은 선수라서 또 예, 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양 선수의 지금 모습만 봐도 이 19년의 차이라는 건 무색해할 정도로 양 선수 대결이 오늘 그만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쉽게 네. 말해서 사실 이럴 때는 저희가 뭐 패기와 노련미의 대결이라고 하긴 하는데 참 그러한 정수를 볼 수 있는 양 선수의 매치 1게임 시작합니다. 날렵해요. 포핸드 전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다경. 문현정. 랠리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스 변화 문현정 이번에도 중앙으로 짧게 중앙과 포핸드를 봅니다. 득점은 이다경이 시작합니다. 아우 나 진짜 숨 막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무슨 0대0에서부터 시작부터 왜 이런가요? 예. 아우 너무 힘들게 네, 괜찮으신 거죠? 야. 다시 밀어붙입니다. 이다경 요리조리 잘 피해봅니다. 강하게 내리칩니다. 야. 문현정 이다경 선수의 득점으로 시작됐고 문현정이 확실하게 또 이번에 득점을 가져가고 네 근데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게 보셔야 재밌게 보실 게 뭐냐면 문현성 선수의 저 푸시 공격이에요. 예. 백스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어허. 지금 그렇죠? 찔러주고 있는 예, 예. 저 기술이 그냥 평범하게 넘기는 게 아니 백스핀을 진짜 많이 주면서 그 이나경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걸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찬스가 나면 스매싱이나 타스핀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문현정 선수가 초반부터 네. 지금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리드하기 시작하는 문현정입니다. 네, 뭐 1대 3 탑스핀. 지금 스매시를 날려줍니다. 네, 아니 뭐 이낙영 선수 이 수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예. 이 백핸드 긴 서비스, 백서비스 긴 서비스에 어허. 이은 공격 뭐 철저하게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미들로 갑니다. 다시 미들. 문현정 바깥 코스 좌우 흔듭니다. 다가서는 이낙영. 자, 미들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문현정 지쳐냅니다. 뭔가 문현준 선수의 이 노하우가 보여지는 예. 네, 철저하게 미들로 가고 강한 공격이 없어도 득점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노련함이 보여집니다. 그럼요. 네. 아하 이번에 득점을 가져갑니다. 이다경 지금 4대3인데 예. 3점의 득점 중에 두 번의 엣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엣지가 그래도 뭐 네, 예. 저희가 누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엣지도 실력이다. 네. 네, 그럼요. 예. 4대3 한 점 차 리드고요. 서비스 코스 보세요. 네. 네. 자 지금 연거푸 직선 포핸드 깊게 서비스 들어갑니다. 미들로 갔군요 이번에. 두 점 차. 문현정. 자 포핸드 위치 잡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켜냅니다. 와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그 생체 아마추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느낌이 이런 포핸드 탑스핀 공격에 이은 날라오는 공을 반발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반발을 딱 주니까 수비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반발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탕 튀어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고급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쉽지 않은 기술들을 지금 문현준 선수는 쉽게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구력이 대단합니다. 그럼요. 예. 네. 6대 4 다시 흔들어 봅니다. 짧게. 예. 네. 오히려 공격 선수들하고 하는 것보다 더 여유롭게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석점 차가 됐고.
일단 문현정이 리드하는데요. 이번엔 좀 서비스 바꿔봤어요. 짧게 다시 길게 힘을 줍니다. 문현정 받아주는 이다경 멀리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문현정이 지켜내네요. 이거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면 현장에서 이 장면을 예. 보면 문현정 선수의 저 그 기술들이 사용을 할 때 미스를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고 미스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함성이 나옵니다. 장판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나경 선수는 이거를 뚫어내기 위해서 지금처럼 해야 돼요. 이렇게 과감한 공격들을 하지 않으면 득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승부수를 걸어줘야 돼요. 이나경 예. 선수 지금 이렇게 랠리를 가면 이 푸시 기술과 저 드라이브 저 탑스핀 기술에서 실수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튼튼하네요. 전천후인 문현정이한테 공격을 쏟아 여기서 또 실수를 하네요. 이다경. 물론 이렇게 수비로 계속 벗어나가면 공격 선수가 범실을 할 수도 있지만. 있지만, 네 맞습니다. 지금 문현정이라는 거잖아요. 상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튼튼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예, 문현정 선수가. 그렇습니다. 무리하지도 않고. 그렇죠. 네. 이나경 선수 정말. 입장에서 이나경 선수 입장에서 예. 진짜 속 타겠어요. 네. 무리하지 않고. 예. 저런 식으로요. 와. 골랐어요. 사실 랠리가 길어지면 공격 선수도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오히려 수비를 해주는 입장에서 실수가 좀 나옵니다. 아, 너무 튼튼하게 시합을 예. 하네요. 문현정 선수 게임 포인트입니다. 길게 뽑아주고 손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을 종료시키는 문현정 득점을 손으로 잡아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다경 선수가 지금 같은 우리가 수비 선수지만 지금 예. 같은 수비 플레이를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네. 지금 그게 점수로 나온 거잖아요. 나온 겁니다. 네, 플레이가 랠리는 여러 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포인트부터 말씀드렸죠. 와 이게 첫 번째부터 랠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너무 힘들게 보인다고 예. 하지만 랠리를 많이 되지만 득점은 전부 다 문현정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이다경 선수 생각을 잘해야 돼요. 네, 한 번은 조금은 더 과감하게 조금은 더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흔들어주지 않는다면 문현정 선수의 저 플레이가 끝까지 나와버리면 예. 할 게 없습니다. 네. 지금 문현정 선수의 공격 개수가 70개 육박할 정도였어요. 저는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격 숫자를. 근데 지금 그게 또 힘을 들이지 않고 경기를 맞습니다. 펼치고 있다는 네. 거. 힘든 강한 공격을 하다가 실책을 해줘야 하는데 예. 일단 지금 현재로는 실책을 나오지 않는 안전한 예. 공격으로 계속 득점을 가져가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다경 선수가 문현정 선수가 저런 좀 강하고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실책을 할 수 있게끔 뭐 수비를 좀 더 변화를 주든지 초불 좀 더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걸로 조금 가든지. 더 위협을 가든지 뭔가의 작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이 게임 출발합니다. 문현정의 서비스 길게 갔습니다. 리시브 득점 첫 포인트 이다경. 지금 서비스 코스가 사이드라인 쪽으로 갔습니다. 예리하죠 예. 진짜. 근데 지금도 공이 약간 떴지만 예. 문현정 선수가 무리하다가 실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다경 선수가 그게 임무가 되겠군요. 네. 예. 그렇죠. 이런 공들을 보여주든지 미들로 옵니다. 세 번째 미들 성공. 이거 너무 튼튼하네요. 네 문현정 네. 저런 모습들이 이런 지금 16승 2패라는 성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이번에 그렇죠. 이다경 네. 찬스 왔습니다. 이다경도 기회가 왔으면 득점을 공격으로 가져갑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예. 돼요. 그러다 보면 문현정 선수도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이다경 해줘야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점수를 계속 받아주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이다경 선수도. 받아줘서 실수가 나오는 상대라면 그래도 되죠. 네, 근데 진짜 지금 첫 번째 게임 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문현정 탑스핏 오른쪽 중앙 왼쪽 그리고 짧게 다양하게 보내봅니다.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다경 선수가 4대1로 앞섭니다. 와 근데 확실히 뭔가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네, 쉽게 첫 번째 게임처럼 그런 수비만 하진 않겠다는 예. 의지가 보여지죠. 그렇죠. 이다경 선수 네. 다채로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쳐요. 이다경 나이스 연속 포인트 넉점 차로 갑니다.
오, 지금 확실히 이 게임은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예. 네. 여기에서 이제 문현정 선수의 개인 능력이 보여질 겁니다. 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문현정 살려냈습니다. 아, 이다경 지금은 또 강하게 때렸습니다. 걸리긴 했습니다만. 네, 뭐 솔직히 수비를 더 많이 하다가 실책을 하나. 네. 지금처럼 이렇게 승부수를 걸다 실책하나 실책은 아, 똑같거든요. 그렇네요. 네. 5대2. 와, 이렇게만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상태로는 아우 근데 뭐 예, 득점입니다. 네트가 납니다. 예. 예. 자, 지금 넉점차 6대2입니다. 네, 또 몰라요. 예. 또 몰라요. 문현정 선수 여기에서 분명히 뭔가를 또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문현정 선수가 이런 경험을 숱하게 해봤겠죠. 그럼요. 네. 예. 지금 이 16승을 하는 동안에 그럼요. 이 힘들지 않은 경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자, 이때 아, 네트가 가족합니다. 네, 또 네트가 났어요. 이번에도 예. 아, 다섯 점차 리드입니다. 7대2, 2대7. 어, 문현정. 네, 짧게 가져갑니다. 어, 문현정 선수가 약간 더 힘주면서 공격을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다경 선수가 성공이네요. 상대방을 조금 더 무리한 공격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지금. 예. 예. 네. 포인트 이다경. 아, 이런 건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다경 선수 일 한번 내놔요. 또 문현정 이 그 1위를 잡는 이 대열을 잡는 예. 또 모르거든요, 정말. 19살 네. 19년 차이의 선수의 대결만으로도 지금 많은 주목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 지금 문현정 선수 코스 보세요. 네. 예. 4대 8. 다시 가져갑니다. 득점. 확실히 첫 번째 게임보다는 공격에 힘을 실고 예. 있는 문현정 선수예요. 그러다 보이네요. 보니까 좀 실책이 나고 있거든요. 4대 9. 렛입니다. 문현정 선수도 지금 약간은 먼 거리 점수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휘었습니다. 서비스. 다시 몰아붙입니다. 행운의 포인트도 이번엔 이다경입니다. 야. 오, 이게 또 그 네트가 아, 오늘 오늘 일단 행운의 여신은 예. 이다경 선수 쪽으로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데 예. 모르죠. 뭐 그렇죠. 네. 모릅니다. 포인트. 네. 더블 스코어. 자, 결국에는 지금은 뭐 일단 3게임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아직은 모릅니다만 다시 문현정 강하게 봅니다. 툭 올려 놓습니다. 다가섭니다. 이다경 수비 받지 못합니다. 이다경. 자, 문현정의 포인트입니다. 아, 아직 뭐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 그럼요. 아니에요. 예. 네,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자, 한 점 또 짜릿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문현정. 6대 10. 길게 보냅니다. 끝납니다. 아, 문현정.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데 예. 여기에서 이다경 선수가 그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의 그 작전들 오. 이제 상대방이 조금 더 강한 공격들을 하게끔 만들어냈단 말이죠. 예. 여기에서의 작전들이 또 중요합니다. 자, 또 한 번의 서비스. 받아줍니다. 강대강. 오, 문현정 선수가 또 한 번 득점. 야. 매섭습니다. 모르겠네요. 역시 문현정인가요? 아. 절대 쉽게 내주진 않네요. 네. 아, 그렇네요. 이게 구력인가요? 맞습니다. 정말 그 쉽게 분명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걸 더 철저하게 해주는 그런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포항체육회에서는 타임아웃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게임을 너무 잘 끌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이야, 기본. 네가 잘할 수 있는 디펜서 수비 이렇게 즐기게 해야 돼. 지금 힘들고 있잖아. 지금 이용을 하는 거야. 네가 여기서 뭔가 실수하고 그런 거라는 수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거 첫 번째 즐기게 하는 거 지치게 만들고 언니보다 한 번 더 뛰고 더 움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미스를 하는 게 너의 주도점이야. 어? 알겠지? 일단은 그게 첫 번째 가지고 네가 정말로 공격을 해야 되는가를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한 폭발을 해야 된다.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 근력이 어떻게 하냐. 그렇고, 그렇고. 노련하다. 공격해야 돼. 알겠어?
지금 뭐 이상한 감독님도 야 상대 노련하다 지금 절대 늦추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예, 다 잡아주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10대 5에서 10대 8 이 점수는 결국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우게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득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아~ 포인트. 자 이렇게 끝내네요. 네. 아 지금도 근데 들어왔어도 예. 이다경 선수가 벌써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저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오늘의 이다경 선수가 대여 문현정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저런 좀 더 과감한 시도들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하. 네. 자 11대 8. 오히려 이다경 선수가 지금 점수 격차를 다 벌렸고요. 문현정 선수는 점수 격차를 벌리지 못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두 번째 게임 때는 예. 이다경 선수를 너무 칠찬해주고 싶어요. 예. 그 승부수를 두 번째 게임 들어오자마자부터 띄웠는데 어. 결국은 미스 없이 실책 없이 승부 포인트로 가져가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 대선배이면서 리그 1위 문현정 선수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고 예. 그게 이 두 번째 게임을 가져와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역시 문현정 선수 무섭게 마지막까지 잡아가는 역시 예. 네. 10대 5에서 석점차 넉점을 모두 가져간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바로 약간 놓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예. 이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네. 오뚜기 정신을 보여줬던 또 문현정 선수고요. 저게 시도를 하면서 감을 잡기 때문에 3게임 때 시도하기에 훨씬 좋죠. 그렇죠. 네. 조금 더 강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감도 좀 더 잡혔을 거고 훨씬 더 3게임 때 유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3게임으로 갑니다. 포핸드 이다경 문현정 짧게 줍니다. 탑스핀 받아줬어요. 문현정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셨나요? 문현정 예. 선수의 저 파이팅 예.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트를 맞고 넘어온 것도 받아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게임 때 네트 맞은 넘어온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웠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임기응들이 좋았습니다. 네. 낮게 갑니다. 네트 넘어갑니다. 지금은 두 번의 공격이 다 네트에 거의 스치거나 스쳤어요. 맞아요. 지금 맞고 네. 넘어와 버렸어요. 네. 네. 회전이 또 많이 걸려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제가 처음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넘기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문현정 지켜냅니다. 아, 이 두 번째 게임 때 그 타임아웃 물론 중요해서 사용을 했지만 됐는데. 지금이 이 너무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탁구로는 한 번밖에 쓰지 예. 못하기 때문에 한 매치당 한 번의 작전 타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간절할 겁니다. 예. 네. 이제 이다경이 점수 가져갈 때가 됐는데 내줍니다. 넉점차. 야, 지금 문현준 선수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 공격 타이밍을 안 주고 있어요. 아예 이 네 점의 포인트 중에 이다경 선수가 공격을 잡기 싫어서가 아니고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문현준 선수가 봉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리시브부터. 예. 아, 날렵합니다만 네트 걸립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저 롱핀풀로 지금 쇼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롱핀풀로 지금 기술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찔러줍니다. 네, 정말 이 롱핀풀 백핸드 스매싱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사용자도 힘들어요. 굉장히 예. 힘든 기술입니다. 와, 역시 문영준 선수 기대를 했는데 역시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3게임 뭐 시작하자마자 아주 봉쇄를 해버리네요. 그냥 안정감이 느껴지는 문현정입니다. 네. 뭐 곧 신뢰감이라 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예. 네. 5대 1 긴 서비스 이다경 자 계속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이다경 이번 공격 수도합니다만 멀리 벗어납니다. 아 이다경 선수 입장에서 답답할 거예요. 이거 예. 지금 자기가 랠리를 해도 득점이 안 난다. 아하. 언제든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길목 차단을 당하고 있는 이다경 선수인데 5점차 6대 1의 상황 코스 변화 좋습니다. 다시 공격 기회 네트 굴절 이다경 득점. 아 이런 공 거의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문현준 선수가. 그러니까요. 살려냈습니다. 이다경 이번에 맞지 못합니다. 문현정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 빠르게 보냅니다. 찔러주네요. 이다경 선수가 지금 끌려가고는 있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대가 자기를 묻고 있고 자기가 예.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나가야 예, 그렇죠. 돼요. 이다경 선수도. 예. 지금 경기에 한구 한구 거대 팔수로 성장하고 있는 이다경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전에 문현정 선수도 어릴 적에 대선배들하고 시합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예. 다 그 세월과 그 경험들을 이겨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예. 자, 이번에 문현정.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수비를 가져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공격 기술이라든지 다른 작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언제 또 문현 선수가 이런 실전을 또 치르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지금 랠리해서 미스를 하나 지금 이렇게 블록을 해보나 예. 그리고 돌아서서 스매싱을 때려보고 하다가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문현정 이번에 중앙으로 짧게 다시 중앙 이다경 접근전 백핸드 그렇죠 아 득점. 브라보 득점입니다. 나이스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포인트 한 포인트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네. 이다경 선수가의 앞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죠. 예. 네. 또 한 번 가져갑니다. 자, 지금 문현정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게임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네, 문현정 선수는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예. 싶을 거예요. 4매치 네. 준비해야 되고요. 이다경은 3매치 또 한 번 나옵니다. 복직 경기에 툭 올려놨어요. 백핸드 날렵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또 무리라기보단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현준 선수의 예. 타임아웃까지 지금 또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만큼 또 문현준 선수도 이거 약간 심상치 않은데? 라고 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대경 선수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짧게 초보를 들지 않아 보니까 얘가 지금 호출 된단 말이에요. 초보를 딱 땡겨서 근데 걔가 지금 하트를 안 하고 제가 못해요. 형 같은 경우도 그대로 봐봐. 그대로 비진 하나 쭉 해주라고. 점 넘겨놓으니까 얘가 쇼트를 들어오잖아. 돋보를 좀 준비를 해줘야 돼. 그치? 그럼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돼. 이거 주고 갖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해주면 얘가 범실을 나올 수 있게 해줄게. 들어주니까 찌익 붙는단 말이야. 쇼고에 붙여놓은 다음에 하나를 좀 밀어서 쭉 걸어줄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지금은 솔직히 문현정 선수의 조금 더 자신감을 얻게 해주고 문현정 예. 선수가 조금 더 자신 있는 공격들을 해라. 네, 지금 이다경 선수가 좀 무리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그렇죠. 좀 맞춰주지 말자 뭐 예.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전 타임 기회 남아있었고요. 네네. 예. 자 몰아붙입니다. 문현정 다시 한번 파상공세. 아무도 이 공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저게 또 힘을 또 좀 모아준 거죠. 타임아웃 이후에 힘이 또 모여 있으니까 저런 강력한 예. 공격들이 또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네.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자, 정말 루키 이다경과 산전수전 다 경험해놓은 노련한 문현정의 대결. 자, 한 포인트 또 한 번 챙겨갑니다. 이다경. 아, 네, 이다경 선수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고 와줘야 합니다. 네. 네. 또 모르거든요. 그럼요. 네. 포인트 서비스로 간답니다. 두 점 차로 갑니다. 몰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악수하고 나올 때까지 게임은 모르는 예,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서비스는 문현정입니다. 신중했어요. 공격 자세 펼칩니다. 이다경 다가섭니다. 또 한 번 공격 펼칩니다. 나이스 한 점 차 한 점 차 이다경입니다. 대단하네요 이다경 선수. 네. 물론 지금 작전을 바꿔서 공격적인 것도 좋은데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건 실책을 안 하고 이걸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문현정의 작전 시간 이후에 누가 봐도 끝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매치 포인트.
와, 또 역시 마지막엔 네. 또 쉽게 가주네요. 또 네. 아. 자, 문현정 선수가 결국 3게임에서 11-9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수원시청이 2-0으로 앞섭니다. 하지만 이다경 선수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매치였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지막에 문현준 선수의 저 파이팅을 보여주는 저 모습은 이다경 선수가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쉽게 끝날 수도 있었던 이런 무의미한 경기일 수도 있었던 이 예. 경기를 이다경 선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피와 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다경 선수에게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예. 역시 문현준 선수 굉장히 솔직히 엄청 그 긴장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더 여유있고 노장이고 내가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부담될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예. 심장은 두근반이에요. 그럼요. 지금 뭐 거의 뭐 심장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나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준다라는 네. 겁니다. 그게 바로 문현정이고 에이스.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에이스의 문현정 예. 선수가 보여주는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현정은 네. 또 한 번의 승리를 이어가면서 17승 2패 부동의 1위에 더 굳히기를 만들었습니다. 와, 17승 2패 예. 대단하네요 진짜. 그럼요. 네. 자, 수원시청이 현재 2-0 앞서고 있는 매치 스코어 다음 이어지는 삼복식은 어떤 양상일지 여러분도 함께 짜릿한 승부를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T입니다. 부항시체육회와 수원시청의 내셔널리그 2라운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1, 1-2가 반복되면서 수원시청의 매치스코어는 2-0이 됐고요. 조금 전에 이다경 선수와 문현정 선수의 이 현역 19살의 차이는 정말 누가 봐도 참 명승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팀 리그의 2등 팀과 지금의 가장 마지막인 8위 팀이 경기를 예. 하더라도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들도 안 되는 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는 2-0으로 수원시청이 이기고 예.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매 게임 한 경기 그럼요. 한 경기가 너무너무 타이트하고 예. 와, 너무 재밌거든요. 네. 풀게임 풀게임이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절대 쉬운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에 대한 의미보다는 양팀 선수들 간의 이런 어떤 의지와 보이지 않는 경기력이 더 팽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양팀을 예, 네. 그런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포항시 체육회의 이다경과 조한나 선수가 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수원시청의 곽수지, 김종화 선수가 조를 이루는데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청 다른 거 다 좋은데 일단은 복식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저희 그 최상원 감독님께서 골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강한 팀에 이렇게 예. 선수들도 탄탄하고 예. 에이스들이 있는 팀에서 복식이 이 정도로 조합이 그렇죠. 안 나오나 할 정도로 엄청 답답하시고 지금 뭐 속이 타들어가실 텐데 예. 여러 가지 조합들을 지금 다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예. 성공적이다 하는 조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곽수지, 김종화 선수도 요 바로 앞전 경기에서도 패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한 번 더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포항시체육회도 이다경, 조한나 선수의 조합은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기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군요. 1승 3패. 3패군요. 네, 예. 1승 정정하겠습니다. 1승 3패고요. 예. 네. 제가 본 것 같아 가지고. 예. 선수가 정확하십니다. 나이스하시네요. 자, 수원시청의 곽수지, 김종화 선수가 지금 0승 1패 어제 기록을 했어요. 처음으로 조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수원시청은 지금 9경기 치러서 단 두 번의 승리만 복식조가 이루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예. 저는 지금 이 이안나, 조한나 선수는 다섯 번째 경기고 지금 곽수지, 김종환 선수는 두 번째 경기이기 예.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능력으로
개개인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수원시청이 좀 더 앞설 수도 있지만 복식 경기는 예. 절대 그런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스튜디오 T 여기에서의 예. 이 분위기 아하. 그리고 여기에서의 호흡과 그런 이런 느낌들은 분명히 경험치가 다섯 번이라는 경기 네 번의 경기를 해본 이다경 조한나 선수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 T 자체의 적응력도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아,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자, 포항시 체육회 현재 8위 달리고 있습니다. 1승만 거두고 있고 나머지 모든 경기 8패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 모두가 다 투혼을 이어주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 수원시청 역시 뭐 우승 후보답게 오늘도 1승을 점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자, 5승 그리고 2패 이후에 어제 또 1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양 팀의 복식 경기 함께 이어가시죠. 이다경 서비스 받아주고 있어요. 다 이번은 공격 넘기지 못합니다. 박수지. 자, 일단은 수비 복식 쪽. 이 수비 복식 쪽과 철저하게 지켜줘야 하는 이 끈질김. 이 끈질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진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예. 좋겠고 그 끈질김으로 끝나지 않고 이다경 조하나 선수가 예. 어떻게 반격을 해주는지 어허.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박수지 김종호 선수는 그런 공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포항시 체육회는 수비형 복식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김종화. 오, 근데 지금 공의 구질은 예. 조한나 선수의 공의 구질은 굉장히 까다롭고 스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무겁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가까이에서 공을 넘겨봤는데 그게 뚝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네. 곽수지 서비스 조한나 받아줍니다. 이다경. 자, 김종화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비형 조가 득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별하게 공격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예. 정통적인 기본적인 기술들로만 가고 있는데도 곽수지 김종화 선수들에서 미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 찬스 이다경 아~ 잘라냅니다. 지금 일단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에서는 지금 포항시 체육회의 이다경 조한나 선수들의 조합이 훨씬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다섯 번째 경기 예.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어허. 네. 이다경 몰아칩니다. 조한나 선수. 조한나 선수 서비스가 좋네요. 예. 아, 역시 조한나의 서비스 그리고 만들어주는 과정. 맞습니다. 김종화 선수가 리시브가 두 개가 연속으로 완벽하지 못하다기보다는 지금 실책처럼 굉장히 많은 찬스를 주고 있어요. 네. 역시 이다경 선수는 또 그걸 놓치지 않고요. 예. 네. 넉점차 1대5. 다시 한번 공격. 이번 리턴은 길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수원시청에 또 이렇다 할 공격을 내지 못할게끔 받아주는 포항이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바로 앞전의 경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도 곽수지 김종화 선수가 무리해서 공격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만큼의 성공이죠. 시작부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공격 실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철저하게 기본기로 그 촛 기술로만으로도 6대2라는 스코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하, 대단합니다. 아, 이런 실수들은 하지 말아야죠. 예. 지금 이미 분위기도 좋고 승리를 잡고 승세가 이쪽으로 예. 넘어오고 있는데 한 번 더 곽수지 김종화 선수에게 그 기운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흐름이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섭니다. 조한나의 공격 찬스가 이어집니다. 야, 이거는 이다경이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예. 서로서로 지금 뭐 서비스의 장점이 있으니까 예. 네, 자신있게 서비스 넣어주고 공격력이 좋네요. 네, 조한나 선수도 곽수지의 서비스 김종환 넘겼고요. 곽수지 다시 조한나 타고 나옵니다. 이다경 자, 부드럽고 유연하게 공이 옮겨주고 있습니다. 공격 찬스 언제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실수가 이어질 것인지. 받아냈어요. 조한나 양팀 랠리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중력 여기서 멈춥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예. 수비 복식조 수비 선수들이 보여줘야 되는 기본을 보여준 겁니다. 예. 무리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리해서 자기 실책이 나오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굳이 무리를 안 하고 공격 기술로 하지 않아도 답답한 건 공격 선수들이에요. 그렇군요. 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답답한 건 공격 선수들이라고요. 예. 네. 아, 이게 맞지 않았어요. 조한나 선수.
자, 더블 스코어고요. 한 점을 더 쉽게 내줬습니다. 좋았나? 좋았나? 조금 전에 범실을 무색해 합니다. 다시 말해야 합니다. 지금 뭐 서비스는 워낙 좋네요. 두 선수 이다경, 예, 조한나 선수의 서비스가 그렇네요. 좋기 때문에 지금 이 곽수지, 김종원 선수들이 리시브에서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승점 3점 챙겨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삼복식의 득점 승리가 필요한 포항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밀어붙입니다. 백핸드 김조화의 득점 장면. 아, 이번에는 뭐 좀 더 지금 리시브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승부를 걸어본 것 같습니다. 김종원, 네, 선수. 네트 굴절 김조화. 자, 이렇게 되면 게임 포인트 더블 스코어가 됐고요. 포항 수체육회가 앞섭니다. 수비 조합에 2점을 살리고 있는 포항 수체육회. 수원시청 김조화가 서비스. 박수지. 김종화 넘기지 못합니다. 첫 번째 게임 이렇게 끝납니다. 와, 조한나 선수의, 예, 지금 백초업 기술이, 어허, 변화가 엄청난가 봐요. 그렇군요. 네, 거의 지금 네트 하단에 맞고 있거든요. 김종화 선수의, 예, 지금 탑스핀 공격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회전이 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탑스핀 영향을 받아도. 맞습니다. 넘기지, 네, 못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다경 선수는 공격력도 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조한나 선수는 순수하게 초업 기술의 변화, 촛 기술의 그 퀄리티로 지금 득점을 해나가는 그런 선수인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서비스 득점이 좀 있었던, 그 조한나의 서비스 그리고 이다경의 서비스로 이어서 3구 득점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은 철저하게 공격은 서비스에 의한 3구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촛 기술에 의한 랠리에서 득점이, 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저것을 아까 문현종 선수가 했던 것처럼 힘으로 이겨내던지, 예, 아니면 조금 더 뭔가의 컨트롤로 커트를 그 푸시 기술로 인해서 뭔가를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 아직까지는 박수지 선수나 김종화 선수에게는 공격에서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답답한 거죠. 네. 속공 양상은 좀 보기 어려웠던 1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는 수비형 조합의 포항수체육회가 좀 더 흐름을 가져간 상황, 이 게임 직전인데요. 자, 지금은 수원시청이 현재 매치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포항수체육회로부터는 지금부터 모든 매치를 이겨야만 오늘 승점 3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예. 수원시청 입장에서도 중요한 경기지만, 예, 지금 뭐 포항시체육회는 이미 이 경기를 패한다면 게임이, 예, 끝나기 때문에 지금 뭐 수원시청에서는, 아, 포항시체육회에서는 벼랑 끝을 보고, 예, 수원시청은 리그 1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복식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게임 출발합니다. 백핸드 길게 뽑아냅니다. 오핸드 공격 찬스. 확실히 이제 조금 더 무리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죠. 네, 예. 이제는 탑스핀이 아닌 저는 스매싱 공격으로 그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1대0. 이번에 오른쪽 다시 중앙으로 길게 뽑아냈습니다. 김조화. 확실히 이제 조금 더 자신 있는 공격들, 스매싱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주는, 예, 지금 수원시청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 기세를 가져가보는 수원이고요. 속으로 받아줍니다. 다시 조한나의 첫, 이번에 공격 김조화가, 박수지가 끌어냈습니다. 작전 괜찮네요. 네. 네. 이번 첫 번째 게임 때 왜 쓰지 않았던, 네, 조금 더 빨리 썼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두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확실히 바뀐 모습입니다. 예. 네. 석점 연속 가져오고 있는 수원시청이고요. 자, 서비스 이다경. 뛰어났습니다. 기회 왔어요. 잡아내는 이다경. 성큼성큼 득점 사냥합니다. 아, 조한나 선수의 지금 쇼촙 기술도 변화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지금은 거의 무회전 느낌의 촙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변화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 쭉 올려놨습니다. 다시. 아, 수원시청도 지금 공격을 좀 더 가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곽수지 선수의 지금의 스매싱 공격들은, 예, 초반에 지금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4대1. 김종화의 서비스. 이다경. 다시 이다경. 양 선수 사이를 꿰뚫습니다.
아, 이다경이 공격 찬스가 오면 또 과감하게 이렇게 때리고 놓치지 않아요. 예. 이다경 선수는 네, 놓치지 않고. 근데 지금 좋은 건 조한나 선수의 저 초배 변화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 초배 지금 첫 번째 게임 때는 스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의 이 두 번째 게임 때는 스핀이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무회전 변화를 예. 많이 주지 않아서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다경 선수 이런 화끈한 득점 그 앞에는 조한나 선수의 그런 초비 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예. 네. 또 한 번 초보로 대결해 줍니다. 와 날렵합니다. 순간 공격 나이스. 곽수지 선수의 스매싱은 박수지. 지금 예. 초반에 두 번째 게임 초반에 한 네 다섯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스매싱 기준은 불안할 텐데 예.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눈깜짝깔싸의 곽수지였고요. 자 이번에 조한나 서비스 득점. 자, 이 공을 받기 어려웠던 곽수지였습니다. 두 점차 5대 3. 서비스 곽수지. 탑스핀 낮게 깔아줍니다. 넘기지 못해요. 야, 아직까지는 곽수지 선수의 스매싱 공격 외에 뭔가 한 번 더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그 스매싱 공격으로만 지금 득점을 나가고 있다가 결국은 예. 다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럼요. 백핸드 다시 다가섭니다만 네트 짧게 걸립니다. 자 어찌됐건 이건 복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네. 김종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곽수지 선수가 공격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코스 변화를 줘가지고 자기가 직접 득점을 가담하든지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11점의 포인트를 곽수지 선수가 다 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넘어갔습니다. 살렸나요? 살렸습니다. 툭 건드려놓고 다가섭니다. 좋았나? 빠른 찬스 템포 이어집니다. 좋았다. 살립니다만 멀리 벗어납니다. 아 그래도 공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집중도라든지 굉장히 예. 좋네요. 네. 정말 이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4대 7 적점차 수원시청이 계속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다경의 서비스. 아 3구 득점. 조한나의 리턴 기러스 득점입니다. 아 조한나 선수의 저 쇼트 기술의 예. 변화는 변화무쌍하네요. 진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이 예. 지금 수원시청 선수들도 지금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김종화의 서비스. 조한나 다가옵니다. 행운의 포인트 네트. 자 일단 한 점 더 마련하면서 이제 한 점 차가 됩니다. 7대 6 그리고 수원시청의 서비스. 자, 동점으로 갈 것인가 두 점 차로 갈 것인가. 조한나 살렸어요. 볼짝 뜁니다. 자 그리고 득점 수원시청. 아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단순한 작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수비 선수들도 이제는 이다경, 조한나 선수들도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니까 득점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예. 초반에 곽수지 선수의 스매싱이 잘 통했다면 지금은 뭔가 다른 작전들을 해야 좀 더 쉽게 득점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한 포인트 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다시 포항스틸케이가 한 점을 더 마련하면서 한 점 차가 됐고요. 선수들의 경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점 차 7대 8. 김종화. 김종화 득점. 그렇죠. 저게 김종화 선수도 자신 있는 공격들을 보여줘야 돼요. 네. 네. 그래야 결국은 이게 11점의 포인트를 따는 게임이고 그렇죠. 복식은 두 명이서 하는 예. 거라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곽수지의 서비스. 그렇죠. 네. 3구 득점 가져갑니다. 게임 포인트. 자. 저런 모습들이 있으면 분명히 수원시청에서도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예. 이제는 이다경, 조한나 선수들도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공격들 그전에는 수비만 했어도 득점이 났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든 다시 또 잡아내려고 하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공격 찬스 잘라냈습니다.
김종화. 자, 곽수지의 득점. 아,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을 아, 내줬습니다만 두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오는 수원시청입니다. 첫 번째 게임 때는 정말 기본적인 수비 기술로만 가져가져도 득점이 나왔고 예. 실제로 두 번째 게임에서도 괜찮았다가 곽수지 선수의 스매싱 공격 때문에 약간은 다시 또 벌어지는 양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다시 스코어가 줄어들다가 김종화 선수의 조금 더 공격적인 탑스핀 공격에 의해서 스코어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 동안에 이다경 조한나 선수는 너무 자기 플레이, 기본적인 플레이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 지금 이 양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세 번째 경기 우리 3게임 때는 예. 분명히 뭔가의 작전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예. 네, 분명히 뭔가를 갖고 나와줘야 돼요. 네.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삼복식 경기 수원시청이 현재까지 2-0의 매치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데 2-0까지의 매치도 모두 다 3게임까지 이어졌고요. 삼복식 경기도 지금 3게임을 또 진행해야 하는 상황. 그만큼 양 팀의 경기가 초반부터 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의 기량만 좀 숲에서 남으로 들어가 보면 좀 팽팽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진짜로 2등의 팀과 8등의 팀이 예. 시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안 드리면 몰라요. 모를 몰라요. 정도로 예. 모르실 정도로 그럼요. 정말 타이트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시체육회는 4명의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거잖아요. 팀에. 근데 모든 4명 선수가 다 경기를 뛰고 있고 뭐 리그가 지금 뭐 계속 이어지면서 선수들 좀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좀 아쉽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팽팽한 경기를 양팀 선수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삼복식 경기 3게임 승패를 가리는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좋았나? 이다경 넘기지 못합니다. 자, 이제는 확실히 달라요. 지금 공격 미스들도 줄어들고 뭔가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곽수지 김종호 선수들한테 좀 붙어 있죠. 네. 찬스. 이다경 찔러줍니다. 아, 이거죠. 지금 이다경 조한나 선수들이 복식조에서는 득점이 좀 더 쉽게 나는 건 조한나 선수의 변화에 예. 이은 이다경 선수의 공격. 이 포인트로 더 많은 득점을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줘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곽수지의 서비스 이어가고요. 네트 굴절됩니다. 계속 열심히 좀 받아주다가 여기서 바깥 코스에 걸렸어요. 이제는 랠리만 가져가서는 이다경 조한나 선수에게는 약간 승산이 없어요. 예. 네,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을 가져가든지 선제를 하든지 말이죠. 아, 이거는 좋지 않네요 지금. 예. 지금은 계속 받아주는 과정에 지금 약간 범실성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공격에서의 무리를 하게끔 못 만들고 있으면 그 수비에서 실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공격 선수들이 무리를 안 하고 있어도 득점이 그렇죠. 나고 있거든요. 김종화 좋았나? 길게 보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양팀. 오, 받아냈습니다. 김종화의 공격. 다시 김종화. 자, 조금 전은 곽수지였는데 맞겨졌어요. 좀 더 곽수지 선수의 네. 빠른 공격이 있었는데 아, 지금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예. 네, 나가는 줄 알고 곽수지 선수가 약간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데 봤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곽수지 김종화 선수가 원하는 모습인 거죠. 예. 네, 이렇게 끌고 나가면은 지금 현재로는 곽수지 김종화 선수한테 유리합니다. 네. 빠른 서비스. 조한나 공격 네트에 걸립니다. 아, 좀 바꿔봤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승부수를 띄워줄 때거든요. 네. 3게임 초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4대2 예.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기에서 늦춰지면은 기회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종화. 곽수지 길게 보냅니다. 자, 지켜냅니다. 수원시청 포인트. 자, 지금의 이 상황이 지금은 엣지가 된 것인가? 네, 테이블에 맞기는 예. 했는데 이게 옆에 맞았냐 아니면 네. 진짜 엣지가 났는지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저희 심판 선생님께서
김경희 심판님께서 예. 옆타치로 네. 그렇군요. 네. 자, 5대 2의 상황이고요. 포항시 체육회 이다경과 조한나 잠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금 타임아웃을 신청했는데 예. 아, 지금 진짜 써야 될 지금 때예요. 같은 경우도 네, 정말 봐라. 지금 같은 경우도 맞나요? 빨리 잊어먹어야 돼. 경기의 일부분이니까 빨리 잊어먹고. 자,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수비로 즐기게 들어오는데 안 먹고 있지. 그지? 좀 더, 우리도 변화를 좀 가져가야 돼. 좀 더 회전성을 섞고, 좀 과감하게 가야 돼. 괜찮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야. 다경이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한길 수 있는 거는 공격력도 좀 가져가자고. 너무 일변도야.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할 필요 없어. 이럴 때, 시속 게임 같이 갈 때 같은 경우는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뒤질 때는 뭔가 변화를 줘야 돼. 공격 밸런스라든지 뭔가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변화를 줘야 된다. 잘하고 있어.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란 말이야. 천천히 해야 돼. 냉정하게. 알겠지? 냉정하게 이제 먹고. 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예. 이게 진짜 지금은 승부수를 띄우고 지금의 뭔가의 그렇지. 변화를 가져가 주지 않으면 그대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또 곽수지, 김종화 선수들의 공격력이 이제는 올라와 있고 미스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는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이다경, 조한나 선수들의 시스템 변화를 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딱 두 글자입니다. 변화.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한번 보죠. 5대2 곽수지 이다경. 자, 조한나 아직 공격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는 양팀. 곽수지 공격. 아, 그래도 곽수지 김종화 선수가 잘 묶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보시면 움직임을 보면 약간의 그 움찔거리고 약간의 그 스텝을 밟는 느낌들이 공격을 잡으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곽수지 김종화 선수가 그거를 굉장히 잘 묶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2대6이고요. 자, 넉점차 좁혀야 되겠습니다. 포항시 체육회. 자, 이다경 찔러줍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예. 포항시 체육회에서는 가장 많이 성공률이 좋았던 서비스에 이은 3구죠. 네. 1게임에서 이런 양상으로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서비스 좋았나. 리시브 가져갑니다.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는 거는 알겠어요. 네, 이걸 어떻게든 실책 없이 만들어 가느냐. 그게 지금 이다경, 조한나 선수에게의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넉점차가 되었습니다. 7대 3. 점차 3게임 후반으로 접이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찔러줬고요. 자, 조한나 살려냅니다. 공격 변화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잘 묶고 있어요. 네, 예. 조한나 선수의 서비스에 이은 3구도 잘 묶고 있고 곽수지 김종화 선수가 강타를 맞지 않고 자기네 흐름 쪽으로 지금 잘 가져가고 있네요. 예. 네. 곽수지 차단됩니다. 저 이제 김종화 선수에서의 그 실책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 그 이다경, 조한나 선수가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격을 잡아야 하는데 공격 타이밍도 잘 나오지 않아. 그게 지금의 그 이 8대 4라는 스코어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공격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지만 또 아무 때나 공격할 수가 맞습니다. 없으니까요. 네. 서비스 득점 이다경. 그리고 지금도 우리 김종화 선수가 실책을 했지만 예. 그 전에 디펜스적인 리시브를 공격받는 게 아니고 지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시브를 해주다가 실책을 한 거거든요. 네, 저런 모습들 되게 좋네요. 최상우 감독입니다. 정확하게 현재 공지를 하는 게 정확하게 라켓을 해서 정확도를 카트라든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잘 깎이나 깎이나 깎으면 되거든요. 좋은 거 스매싱 하는 건 좋고 근데 좀 어중간한 건 한 번 더 기다려서 더 좋은 곡을 기다려서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서 얘네들이 급하게 그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라고 우리가 그럴 거 없잖아 걔네들이 급하게 만들어주라고 먼저 먹어주면 안 돼 즐기고 저 가지 잘하고 있어 만들어주고 시키도 또 안 되면 봐도 돼 아까 얘기했잖아 버스카드 붙어도 된단 말이야 그냥 이제 버스카드 붙어도 만들어 놓고 좋은 거 올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 버스카드 붙고 하다가 또 스매싱 해주고 스매싱 하고 좋은 거 사는데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면 안 돼. 미래도 후속 미래도 수도 보고 다음 걸 준비하라고. 어? 뭐 올리는 거를 잘 보고 때.
일단은 다시 한번 뭐 네. 다 녹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처럼만 조금 더 철저하게 가져가 주자. 지금 뭐 약간 늦추지만 말아라 예.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양 팀의 사령탑 다 지금 현재 뭐 초대 감독들이 좀 선수들 지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성호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흐름 작전 시간을 가지고 좀 호흡을 좀 고르고 예 잠시 좀 다독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포항시 체육회는 이상한 감독이 역시 초대 감독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수원시청의 득점. 자, 9대5입니다. 네, 지금도처럼 조금 더 과감한 리시브들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김종화 선수의 저런 과감한 리시브들이 아까는 실책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포인트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 찬스의 곽수지 매치 포인트. 아, 포항시 체육회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겠어요. 너무 아쉽네요, 네, 진짜 게임들을 너무 잘하는데 예. 그 한 장, 그 조금의 차이들이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있네요. 네. 이다경 회심의 일격을 펼칩니다만 점수는 이렇게 행진이 끝나게 됐습니다. 11대5로 3게임 종료. 참 아쉬웠던 포항시 체육회의 삼복식 경기였네요. 아, 정말 물론 전체적인 게임으로 3대0이라는 예. 스코어가 나왔지만 정말 진짜 매 매치마다 한 매치마다 너무너무 타이트하고 재미있는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아쉬운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수원시청이 삼복식 경기까지 모두 내리 승리를 거둬가면서 3대0으로 현재 수원시청이 오늘 승점 3점은 확보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포항시 체육회가 현재 에이스 매치를 남겨놓고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게임에서 사실 11대5 포항시 체육회의 순항을 알리는 그런 게임 결과였는데 2, 3게임에서 좀 아쉽게 되면서 역전승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그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래도 역시 수원시청의 저력이지 않을까. 그럼요. 끝내는 넘어가지 않는 예. 끝내는 승리로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수원시청 그 리그 2위를 지키고 있는 그런 팀이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지와 네. 김종화 조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었던 이제 1승을 또 한 번 거두게 된 복식조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에이스 매치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팀이다. 수원시청은 현재 순위로 볼 때는 현재 1위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포항시 체육회와 수원시청 현재까지 3대0으로 수원시청이 앞서고 있고 모든 매치가 다 3게임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 자, 그렇다면 4매치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 정은순과 문현정 선수의 대결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현정 선수의 이런 개인적인 일단 팀은 지금 3대0이라는 팀의 전체적인 매치는 끝났기 때문에 이런 예. 마지막에 그 에이스 매치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문현정 선수 개인적으로의 그 타이틀 욕심이 좀 나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단체전 매치 말고도 개인 매치로만 신경을 쓰더라도 문현준 선수로서는 더 타이트하게 시합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정은순 선수 또한 분명히 팀 에이스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은 예. 물론 지금 3대0으로 패했지만 그래도 4대0으로 패한 거와 3대1로 패한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승점 1점이라도 지금 챙겨서 가기 그렇군요.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문현정 선수는 2매치에서 이다경 선수와의 경기 1게임 그리고 3게임을 이기면서 매치를 가지고 왔고요. 확실히 뭐 지금 문현정이 1승을 더 거뒀기 때문에 17승 2패 대기록을 만들고 있는 문현정입니다.
17승 2패면은 남녀 통틀어서 1등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한 기록입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와. 84년생 이 선수가 그렇게 이 내셔널 리그의 최상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조금 진짜? 전에 그 이다경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19살 차이의 경기라는 게 선수들 간에 그러면서 또 많은 걸 볼 수 있었던 이다경 선수의 이런 그동안의 모든 그 구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네 맞습니다. 정은순 선수도 오늘 경기 첫 매치에서 김연영 선수와의 경기를 잘 치렀고 자 에이스 매치 누가 뭐라 해도 양 선수는 양 팀의 에이스로 오늘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정은수 선수한테도 오늘 경기 물론 이기려고 노력은 할 거지만 예. 굉장히 의미 있고 도움되는 정은수 선수의 이 탁구에서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좋은 경기가 될 거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 팀의 경기 두 선수를 모두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에이스 매치 4매치입니다. 문현정이 시작합니다. 1게임 긴 서비스 노려봤습니다. 포인트. 자, 문현준 선수가 원래 이런 공격 선수끼리의 시합을 진짜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거나 이런 예. 경기들을 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문현정 다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큰 기술들, 무리한 기술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기 적절하게만 사용하는 그런 되게 스마트한 선수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백핸드 포핸드 점프 정은순 백핸드 포핸드 나이스 포핸드 아 저는 이 공을 받아내는 게 바로 문현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문현정 선수한테 한 점을 따기 위해선 한 방 두 방이 아닌 세 방 네 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한 방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또 정은순 선수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투홀입니다. 포핸드 길게 뻗어나갑니다. 정은순 지금도 계속해서 문현정의 포핸드 깊숙하게 바라봅니다. 아, 코스가 지금 정은순 선수가 그를 알고 있는 거죠. 예. 아, 이 정도 코스로는 득점이 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더 깊숙한 코스를 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현정도 역시 전광석화 같은 백핸드 공격입니다. 아 코스 변화가 예. 뭐 네. 3대3 서비스 아쉽게 됩니다. 문현정의 리드. 이런 포인트들은 진짜 예, 뼈 아프죠. 이런 거는 예. 나오지 않아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대가 문현정인데 이런 실책들을 한다라는 건 네. 하지만 다시 정은순 과감하게 몰아붙이면서 득점 다시 동점. 오히려 정은순 선수 이 첫 번째 김영령 선수하고 시합할 때보다도 더 과감한 공격들을 해주고 예, 있죠. 네. 예. 그러지 않으면 득점이 안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문현정 백핸드로 응수합니다.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이렇게 지금 좌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현정 예. 선수입니다. 포핸드를 네. 받아줬군요. 자 5대4 한 점 차고요. 반대편 코스를 살려냅니다. 문현정 다시 정은순 오, 나이스 응수합니다. 야 어려웠는데 예. 네, 네트 맞고 넘어온 것도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을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현정 오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김영령 선수랑 시합할 때 정은순 선수의 백핸드 쇼핑풀에 대한 적응력 예. 네, 문현준 선수한테는 뭐 이미 적응이 다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컨트롤을 뭐 무리 없이 받는 것도 받는 것만으로도 하지 않고 코스 변화까지도 예.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네. 벌써 넉점 차예요. 8대4 초보로 올려줍니다. 문현정 득점 지금 5점 차인데 예. 이번 첫 번째 게임에서 문현준 선수 공격을 했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거의 강한 예. 공격은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잔잔한 플레이들 쉽게 코스 변화라든지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스트레이트 예리한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쉽게 득점을 해주고 있는 그렇죠. 모습들이 예. 보여집니다. 강타라고 네. 보기 좀 어려운 그런 공격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정훈수도 한번 응수합니다. 저거를 뚫어내는 게 바로 정훈수 선수의 그 지금 오늘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네, 숙제예요. 네. 게임 포인트. 정훈수 바깥 코스. 내주게 됩니다. 자, 코스 변화를 읽고 와봤습니다만. 아, 잘하네요. 지금도 예. 들어왔으면 바로 탑스핀으로 응수하겠다라는 문현준 선수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11대 5가 되면서 에이스 매치 첫 번째 게임은 종료가 됐고요. 자, 문현정 뭐 좌측, 중앙, 우측 거의 다 뭐 고르게 분포를 하면서 공격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문현정 선수가 나서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심적인 부담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그렇죠. 예. 네. 거기에서의 지금 또 앞서 경기의 3대 0의 상황에서 예. 뭐 더 긴장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네. 자, 문현정 선수가 한 개의 게임만 더 가져간다고 하면 오늘 수원 시청은 승점 4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 아, 오, 이번 시즌에 4대 0 승리가 두 번 있었네요. 안산시청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4대 0 승리를 두 번 가져왔던 수원시청. 자,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준비해야 하는 포항시 체육회. 아, 포항시 체육회 입장에서는 이게 아쉽다 아쉽다 하지만 한 예. 번은 넘어가야 하는 산입니다. 그럼요. 네, 물론 우리가 이 스포츠의 경기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무조건 지금 힘들고 뭔가 할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래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응원은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한 번은 넘어가주는 그렇죠. 뭔가의 진짜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이어가고요. 강하게 시도해봤습니다만 정훈순의 득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이거죠. 그렇죠. 팀의 에이스인 정훈 선수가 해줘야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다가오네요. 그 말씀이 팀의 에이스인 정훈순 선수가 해줘야 된다는 말씀. 네. 예. 연속 포인트 정훈순. 아, 그리고 뭐 정훈 선수 지금 백핸드 쇼핑풀을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있고 예. 스코어적으로도 분명히 괜찮거든요. 예. 네. 내친 김에 좀 달려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선으로 짧게 백핸드 다시 밀어줍니다. 아, 문현정 넘기지 못합니다. 정훈순 지켜냅니다. 3포인트 연속. 조금 더 과감한 지금 백핸드 예.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훈순 예. 선수가 네. 빠른 템포, 빠른 템포의 마무리. 그렇죠. 이렇게 조금 무리하더라도 네. 문현준 선수가 안 된다 싶어서 지금 백핸드 쇼, 그 백핸드 푸시 기술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훈수 선수도 밀리지는 않았어요. 네. 문현정의 득점입니다. 자,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정훈순인데요. 아쉽게 되네요. 이런 공격 장면. 서비스 득점. 정훈순. 이번에 문현정 선수가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긴 서비스를 예상했는데 예, 지금 뭐 정훈수 선수 굉장히 코스도 좋았고 예. 타이밍을 잘 뺏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문현정이 또 한번 가져갑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는 백핸드 싸움을 하지 않고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 네, 저렇게 문현정 선수는 뭔가 조금 아쉽다 싶으면 바로 작전을 바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넘기지 못했고요. 다시 문현정. 점차 점수가 변동이어집니다. 동점. 공격 걸어봅니다. 네트 걸리네요. 정훈순. 자, 역전입니다. 문현정. 자, 그래도 과하면 안 돼요. 지금 정훈순 선수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는 건 알겠는데 실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실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책을. 예. 네. 조금 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트 맞고 넘어왔고 다시 공격 득점 가져갑니다. 정훈순. 자, 다시 동점. 5대5. 문현정 공격 가져갔습니다. 정훈순이 받아냅니다. 와, 이렇게 한 번씩 잘 버텨줬네요. 네. 놀랍네요. 아, 그냥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능력은 가지고 있는 정훈수 예. 선수예요. 아하. 네. 재역전. 백핸드. 포핸드 전환. 문현정. 코스 변화. 정훈순. 다시 왼편. 바깥쪽 코스. 중앙으로.
아, 나이스! 또 한 번 득점 가져갑니다. 야, 진짜 나이스입니다. 네. 완벽하게 게임을 이끌어가 봤던 정훈순의 포인트. 와, 지금 랠리를 굉장히 많이 됐지만 일단은 문현정 선수를 조금 중진까지 밀어낸 예. 상태에서 정훈순 선수는 전혀 물러나지 않고 랠리를 했거든요. 예. 이거를 버텨낸 문현정 선수도 대단하지만 그렇습니다. 역시 결국은 포인트로 만들어낸 아하. 정훈순 선수 잘했습니다. 예. 네. 백핸드 길었습니다. 이런 랠리를 한 뒤에는 조금은 천천히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런 쉬운 미스들을 안 하거든요. 자, 템포를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속 다시 가져갑니다. 서비스 득점. 지금 문현정 선수가 리시브가 어려웠고요. 두 점차 8대 6. 6대 8. 아, 이제 조금은 공격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문현정 네. 선수도 나오고 있어요. 그 약간 단면들이. 정훈순 선수의 공격이 지금 약간 매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서비스 동점 찬스입니다. 문현정 직선 코스 가져갑니다. 정훈순의 득점. 이것도 놓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정훈순이 두 점차 리드. 그리고 서비스 게임 포인트 앞두고 있습니다. 정은순! 아, 이게 떨어집니다. 아, 이런 게 아쉽다는 거. 분명히 잘했거든요, 지금도. 예. 네, 조금 더 과감하게 공격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네요. 지금 9대7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점 가져가면 게임 포인트였고요. 아, 너무 아쉽네요. 네. 한 점 차. 다시 공격 찬스 가져갑니다, 정은순. 일단은 공격 자세는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게임 때 이런 게 좀 부재했거든요. 예. 네. 게임 포인트. 문현정! 놓치지 않습니다. 네. 문현정 선수 역시 이제는 약간 자기도 공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첫 번째 게임 때, 두 번째 게임 때까지도 보여주진 않았던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문현정. 자, 그리고 다시 서비스. 9대 10. 문현정. 직선 중앙 오른쪽. 가져갑니다. 패널. 야, 역시 저. 와, 저 움직임. 차분하게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코스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아, 정훈 선수도 잘 버텼는데 네. 역시 문현중 선수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공격을 해주네요. 테놀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두 점차 승부를 앞기가시죠. 살려냅니다. 문현정 역전 매치 포인트. 리시브 코스 보셨나요? 네. 지금 정훈수 선수가 계속 백핸드에서 돌아서서 포핸드 공격을 잡아가니까 예. 코스 변화를 바로 줘버리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코스로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긴 서비스 살려냅니다. 문현정 다시 한번 서커스. 이게 또 미스. 정훈수 선수의 이번 공격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게임 경기 마무리 경기 종료. 야, 역시 마지막까지도 진짜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 역시 마지막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한 번 더 넘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또 마지막에는 실책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문현정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대단하고 멋진 경기였습니다. 그것을 이 최고 노장인 선수가 보여준다라는 건 정말 이 어리고 어린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진 경기를 잘 치러줬던 양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문현정 선수가 오늘 팀의 4대0 승리를 잘 끝내줬고 확실하게 문현정도 정훈순의 기세를 보면서 공격을 꺼내봐야 되겠다 하면서 확실하게 맞춰줬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단 한 포인트만이라도 늦게 작전 변경을 했다면 예. 그대로 또 넘어갔으면 또 모르거든요. 그렇죠. 3게임까지 갔다면 또 모르는데 역시 과감한 작전 변경. 네, 정말 그 타이밍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만큼도 게임 운영 능력을 탁월하게 보유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걸 바꿨을 때 결국은 자기가 득점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못 있느냐인데 그렇죠. 결국은 다 득점으로 이어주잖아요. 예. 네. 자, 수원시청이 오늘 또 4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이번 시즌 세 번째 4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렇게 되면 승점 4점을 더하게 되면서 현재 순위로서는 수원시청이 금천구청과 함께 석점 차의 승점으로 수원이 1위에 올라가고요. 금천구청이 2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포항시체육회는 승점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경기 상당히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아쉬운 예.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그치만 좋았어요. 그렇죠. 네, 멋진 경기였습니다. 저는 만약에 리그가 점점점 내년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런 시간이 흐름으로써 이런 포항시체육회라든지 지금 리그 7위 8위를 예. 달리고 있는 뭐 장수군청 다른 뭐 대전시설관리공단도 예. 분명히 더 발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4대0 승리 수원시청 이 선수 호흡을 좀 골랐을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문현정 선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어깨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경기가 세 번째 4대0 승리고요. 수원시청이 지금 7승 3패인데 10경기를 치렀는데 문현정 선수는 20경기를 치렀다는 걸 보면 모든 매치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경기마다. 지금 소감 어떻습니까? 승리했는데. 네. 저번에 정은수 선수한테 져가지고 많이 예. 준비하고 나와서 그래서 또 이겨서 너무 네. 다행이고 팀도 4대0으로 이겨서 너무 기뻐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죠. 역시 속일 순 없죠. 아이, 솔직히 지금 아이, 84년생에 그치. 뭐 네, 네 굉장히 그쵸. 이제 연륜이 있는 이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예. 평상시에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그 관리 능력이 있나요? 예.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거는 매 인터뷰마다 물어보시는 거. 아, 진짜요? 아,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습을 안 했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저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해놓은 게 지금까지 뒷받침 해주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오늘 지금 이 2승을 해서 네. 오늘 지금 이 2승으로 18승이 됐어요, 개인전이. 네. 18승 2승으로 남녀 통합, 그리고 내셔널리그, 코리아리그 모두 다 통합해서 전체 1위예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우선 그런 거를 최대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너무 제가 해야 될 거에 놓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 경기 한 경기에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신경을 예. 안 쓰고 하는 게 비법이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2승을 하면서 18승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나요? 네, 주위에서 계속 얘기를 아, 주위에서 얘기를 했어서 안 넘어오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4매치는 2대0으로 가져갔는데 2매치를 돌이켜보면은 이다경 선수와의 경기 1-3게임이었잖아요 승리가 된 게 네. 이다경 선수와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19살 차이 혹시 잘 알고 있었나요? 네, 네. 이제 20살이란 건 알고 그렇죠. 저는 경기를 하는 그런 소감이 어떠셨는지 왜냐면은 이다경 선수가 한번 2게임을 이겼었기 때문에 그 경기했던 그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원래 하던 수비랑 좀 많이 플레이가 달라서 준비는 하고 들어왔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그게 되게 까다로워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매서웠어요. 예. 네, 이다경 선수의 그런 중간에 작전 변경이 굉장히 매서웠었는데 역시 저희가 되게 감탄을 했거든요. 역시 문현정 선수의 그런 작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예리하게 잘 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작전 변경이 좀 있었나요? 이다경 선수가 시합을 할 때 우선 코스를 여러 가지 서브에서 많이 변화를 주고요. 하는 곳에 하면은 지키니까 제가 이곳저곳 많이 변경을 하면서 상대가 좀 예측 못하게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또 잘하던데요. 어쨌든 뭐 경기는 문현정 선수가 또 잘 이끌어갔으니까 승리를 했을 테고요. 잘했는데 결국은 네. 승리는 문현정 선수한테. 예. 네. 근데 그만큼 진짜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런 어린 선수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멋진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현정 선수가 싶은 말씀하실 텐데 만약에 많은 분들께 하셨다면은. 본인에게 한번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 싶은 얘기 생각이 들거든요. 와, 멋진 질문입니다. 예. 아, 이제 네. 다섯 게임. 네. 이제 다섯 팀 남았으니까 열 게임만 힘내자. 아, 그러네요. 열 게임 벌써, 매치. 벌써 10개임. 마음가짐이 다섯 게임 남으면 열 게임을 준비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자, 그리고 대단합니다. 개인, 물론 부상 없이 개인 단식 성적도 더 좋게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입이 꼬이네요. 참 이런 선수가 이렇게 경기 나서고 멋진 모습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우리 탁구계에 귀감이 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 지금 오늘 같이 경기했던 모든 선수들이 아마 깜짝 놀라고 저 또한도 놀라. 제가 선수 시절에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예, 세계 그렇죠. 선수 권대회도 같이 갔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현역에서 시합을 하는데도 이렇게 멋지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로 박수 그럼요. 쳐주고 싶습니다. 예. 네. 많은 선수들도 이렇게 멋진 선수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포항시체육회와 수원시청의 경기 2라운드 수원시청이 4-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지는 밤 9시 경기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의 내셔널리그 남자부 경기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나이스 김정훈 해설위원 정말 나이스하게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규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